자, 유럽 축구에서 엄청난 파급력을 불러일으킬 만한 큰 뉴스가 간밤에 터져나왔습니다. 네. 자, 뭐 2년 됐죠 벌써. 네. 엄청나게 정말 지축을 흔드는 말발꽃 같은 소리였던 슈퍼리그. 3일차나 이런 얘기도 많았는데. 네, 모두가 탈퇴하고 좀 쪼그라들면서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만 남았던 그 슈퍼리그가 최근에 어제 유럽연합의 최상위 판결기관인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이슈에 불이 붙고 있습니다. 요거 이 문제를 이제 이 유럽사법재판소까지 가져갔던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가 어떻게 보면 승소를 한 거죠. 그렇죠. 네, 네. 그 결과적 결정적인 내용이 뭐죠? 피파와 UEFA는 슈퍼리그 창설을 막을 수 없다. 네. 네. 요거 여러분 이제 약간 좀 헷갈리지 않으셔야 되는 게 뉘앙스를 잘 봐야 됩니다. 네. 요 창설하는 걸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축구라는 게 피파와 UEFA의 것이 아니라는 거고, 네. 그러니까 뭐 어떤 제3의 세력이 나와서 축구계에서 뭘 하든 피파가나 UEFA가 그거를 뭐 어떻게 막을 권한은 없다, 제재하거나 네. 뭐 그로 인해 가지고 뭐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작업을 칠 수 없다. 누가 치킨집이 있지만 기존에 누가 치킨집을 여는데 그거를 기존 치킨집들이 막을 수 없다. 그렇죠. 뭐 약간 좀 과감하게 얘기하면 창설할 수 있어. 아, 그렇죠. 예. 네. 네. 하지만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이게 뭐 안 돼서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슈퍼리그가 이제 지난 21년 5월달에 유럽 빅클럽들이 모여서 만들었던 새로운 그런 대회인데 센세이션이죠. 그때 예. 빅클럽들이 이제 EPL도 빅6였고 네. 이제 라리가도 이제 빅3 이런 팀들이 다 예. 모여서 만든 거기 때문에 굉장히 파급력이 컸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미국 투자회사를 통해서 무려 35억 유로, 네. 5조 원 정도 투자 유치를 확보를 했다. 그쵸, 네. 그러니까 이런 빅클럽들이 어차피 지금 체제에서는 좀 금전적으로 확장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네. 큰 팀들은 돈을 더 벌 기회가 있다면 어떻게든 해보고 싶은 거죠.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때 이제 시대 상황을 봤을 때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이제 EPL을 제외하고는 이제 많은 리그들이 힘들어하던 상황이었어서 그렇죠. 현실적으로 맞았게 된 거죠. 아, 우리가 넉넉히 있다가는 큰일 날 수 있겠구나. 그렇죠. 축구가 언제나 이렇게 인기가 있을 거란 보장도 없고 여러 가지 블라블라. 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분위기 속에서 이게 잘 말이 먹히면서 한마디로 혁명? 그 UEFA 내에서 그렇죠. 쿠데타가 일어난 거죠. 그렇죠. 네, 쿠데타가 일어난 거죠. 성공하면 슈퍼리그가 되는 거고 실패하면 그냥 반역이 되는. 근데 결과적으로 반역이 됐고 네. 또 근본적으로 팬들의 아주 강렬한 반대. 그렇죠. 그리고 네. 축구라는 게 기본적으로 약간 열린 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오픈된 미국 네. 스포츠 특징은 닫힌 리그입니다. 승강이 없고, 예, 승강이 없고 네, 기존 멤버들이 오케이를 해야 팀이 새로 생길 수가 있고 이런 네. 구조인데 유럽 축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예전에 생겼을 때부터 지금까지 오픈된 구조이기 때문에 이게 네. 사실 그 빅클럽들이 거기에 참가하는 일개 개별적인 구단이 아니라 이런 큰 시스템의 일원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 시스템에서 유리된 약팀이고 돈이 없는 팀이고 작은 팀들이지만 이들을 외면하고서도 리그가 유지가 될 수 있겠느냐.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 약팀들이 있기 때문에 강한 것도 있는 거거든요. 순위나 리그 경쟁이랑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팀이 20개가 있기 때문에 1위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그래서 좀 현재 축구 팬들의 격렬한 반발과 기본적으로 약간 좀 그 사회주의 마인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돈을 많이 들이는 팀들이 무조건 돈을 더 많이 가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결국에는 이 시스템 자체가 유지가 되어야만 의미가 있다라는 것에 많은 팬들이 공감을 하고 또 그것과 반대로 가는 세력에 대해서 격렬한 반감을 표시를 하고 이제 반대 운동까지 나오면서 많은 팀들이 굉장히 금방 탈퇴를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일단 뭐 팬들도 워낙 반대를 했고 뭐 리그 사무국들은 당연히 반대하죠. 왜냐하면 네. 자기들의 가장 중요한 네, 그런 팀들을 뺏어가는 거니까. 네. 그리고 언론들이나 이제 전현직 축구 선수들도 좀 반대 의견을 내면서 그때 결국 EPL 6개 팀이 가장 먼저 철폐 이제 결정 자체를 네, 물렀죠. 네, 맨유, 뭐 맨시티, 리버풀, 첼시, 아스널, 토트넘 다 탈퇴를 선언을 했고 이후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밀란, 민테르 뭐 이런 팀들도 다 차례로 탈퇴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레알 바르사, 유벤투스 네. 이렇게 남았지만 뭐 요 팀들로 슈퍼리그를 운영할 수도 없지만 어쨌든 개선된 안을 가지고 다시 한번 도전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었고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2년이 흘렀고 네. 이번 승소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이 될 텐데 또 요게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번에 당장 되진 않겠지만 계속 이 불씨는 살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이 슈퍼리그가 운영이 되려면 결국 자국 리그를 이들이 아예 탈퇴한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국 리그 탈퇴하면 사실 말이 안 되지 않나요? 그게. 존재 의미가 굉장히 퇴색이 되거든. 네. 예를 들면 그 B클럽들이 정말 뭐 10개가 됐든 20개가 됐든 다 자국 리그를 탈퇴하고 참가를 하지 않는 이상 네. 독자적으로 이게 돌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결국은 직접적인 경쟁 상대가 이제 UEFA 챔피언스 리그가 그쵸. 되는 거고 네. 왜냐하면 챔스와 슈퍼리그를 동시에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정상 네. 뭐 야구처럼 만약에 뭐 야구 투수들이 한 선발이 5명 정도 되면 네. 돌아가면서 나오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뭐 이런 강팀들이 아예 두 개의 더블 스쿼드를 구성을 해가지고 네. 뭐 리그하고 아니면 챔스하고 뭐 슈퍼리그를 따로 내보낸다 이런 모르겠지만 아, 지금도 일정이 많은데 네. 만약에 거기 지금 체제에다가 슈퍼리그가 추가되는 건 더 말도 안 되는 네. 일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구도이다 보니까 UEFA 쪽에서 가장 좀 여기에 좀 민감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UEFA를 무시하고 할 수 없는 게 결국 모든 축구협회가 다 UEFA 소속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슈퍼리그에 참가하는 팀에 소속된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뭐 유로에 못 나온다. 네. 그때 그런 제재를 네. 하겠다라고 국가대표 경기 못 뛴다.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그가 현실적으로 좀 통제를 할 수 있는 어떤 요소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이게 위험해 됐는데 일단 이번에 이게 승소를 하면서 아마 승소를 많이 예상들은 했을 것 네, 같아요. 대부분 예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왜냐하면 지난번에 아주 역사적인 판결이라고 할 수 있는 보스먼 판결도 그렇지만 그 스포츠도 결국 사회의 하나의 구성 요소이기 때문에 네. 사회의 어떤 전반적인 룰을 내서 벗어나지는 못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직업 자유 선택을 막고 있던 축구계의 어떤 그 규제를 그거를 위해서 풀고 네. 이제 FA로 선수들이 자유롭게 이적할 수 있게 되면서 이적 시장이 커지고 결과적으로 더 재밌어졌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이런 규제나 어떤 규약의 변경은 확실히 축구에 많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데 그래서 많이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슈퍼리그 측에서도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라는 구상을 발표했죠. 네, 네. 일단 슈퍼리그 측 그 회사를 따로 만들었잖아요. 네. A22가 이제 새로운 구상을 좀 발표를 했는데 일단은 승강제가 추가가 됩니다. 네. 이것 때문에 이제 많이 좀 반대가 있었는데 네. 일단 유럽 각국에서 남자 64개 팀 그리고 여자 32개 팀이 참가하는 새로운 좀 국제 대회로 좀 구상이 됐고요. 남자 대회는 스타리그, 골드리그, 블루리그로 구성돼서 요 사이에서 승강제 시스템이 좀 채택이 됩니다. 네. 네. 또 스타리그와 골드리그는 각각 16개 팀이고요. 최하위 리그죠. 블루리그는 32개의 팀으로 구성이 되고 그 안에서 승강제가 진행이 되는데 각 리그에서 정규 8위 이내로 시즌을 마친 팀들이 플레이오프에 진출해서 8강, 4강 요 이제 토너먼트를 홈앤드 어웨이 방식으로 좀 치릅니다. 그리고 네. 결승전은 중립 지역에서 단판을 열리는 그런 방식입니다. 네. 근데 64개 팀이 참가를 하면 이게 보니까 경기를 뭐 팀당 14경기씩 하고 뭐 좀 이게 있는데 네. 맞습니다. 와, 이게 소화가 이거는 진짜 전면적으로 저 많은 수의 팀이 참가를 선언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리그도 병행을 하고 뭐 UEFA에서 주관하는 대회를 안 할 수 없고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굉장히 의욕적인 방안을 지금 냈고 그렇죠. 네. 또 많은 팀들이 여기에 이제 호응을 해줘야만 운영이 가능한 방식이어서 자체적으로 승강제도 운영을 하면서 또 창립 구단이라고 할 수 있는 발기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기존 B클럽들한테는 또 아무리 못해도 참가권을 계속 보장을 해주고 네, 보장을 해주겠죠. 네, 굉장히 이게 아주 구상은 야심찬데 현실적으로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네. 경기도 지금 평일에 진행한다고 하는데 이건 UEFA랑 직접적으로 경쟁할 수밖에 없고 챔피언스 리그나 뭐 네. 유로파리 이런 게 다 평일에 열리잖아요. 네, 그런 대회를 경쟁하겠다는 거죠. 요즘 축구대회들의 수익원 중에 많은 부분이 중계권인데 그걸 네. 포기하겠다. 네. 네, 무료 중계하겠다 우리. 네, 이게 네.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어서 네. 네. 우리는 무료로 보여주겠다. 이거 좀 굉장히 파격적이라고 그렇죠. 볼 수 있는 왜 최근에 다 유료 중계로 바뀌고 있잖아요. 네. 한국도 이제 다 유료로 봐야 되고 축구를. 그렇죠. 이거를 완전 이제 뒤엎는 그런 거죠. 이렇게 되면 유튜버들은 좋겠네요. 중계하면 되니까. 네, 근데 이렇게 되면은 글쎄 이게 돈으로 이제 UEFA를 주겠다 이건데 네. 이 그런 정도의 규모로 이게 경쟁이 되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소식들이 오면서 야 슈퍼리그 붐이 이나 이렇게 생각했던 분들도 있었겠지만 곧바로 뭐 각 리그 사무국이나 또 각 그 클럽들이나 네. 성명을 발표를 하기 시작합니다. 줄줄이. 네.
일단 뭐 분데스리가에서는 뭐 대표적으로 바이에른 뮌헨, 김민재의 바이에른 뮌헨과 뭐 도르트문트, 라이프치히 이런 빅클럽들이 또 슈퍼리그 반대를 했고요. 네. 지금 1위인 레버쿠젠도 반대 의사를 좀 밝혔고, 리그앙에서도 파리 생제르맹, 슈퍼리그 어떤 계획도 거부한다라고 좀 발표를 했고, 라리가에서는 예전에 그 레알과 레알 바르셀로나와 함께 뜻을 같이 했던 아틀레티코도 네. 우리는 슈퍼리그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좀 발표를 했습니다. 네. 기존 그러니까 뭐 다른 슈퍼리그 뭉그러졌을 때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네. 세리아도 마찬가지고 프리미어리그도 지금 시스템을 지지한다고 모든 빅클럽들이 이제 지금 하나둘씩 발표를 하고 있고 네. EPL도 뭐 네. 마찬가지입니다. 맨유, 토트넘, 맨시티 뭐 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제 세리에에서는 로마, 인테르 등등 여러 팀들이 발표한 것에 비해 나폴리가 약간 찬성표를 좀 던지면서 아 그렇네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레알, 바르샤, 나폴리 이렇게 세 팀이 좀 찬성의 그런 찬성 측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불씨가 계속 살아 있는 거는 축구에 대해서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 발표가 나오고 나서 UEFA에서 다음 시즌부터 챔피언스리그 팀 숫자 바꾸고 좀 네. 운영도 바꿀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요거를 바꾸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내부 움직임이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경기 수가 많아지고 선수들이 이제 혹사당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고 네. 또 결국 지금 슈퍼리그가 가는 방향하고 챔피언스리그 가는 방향이 뭐가 다르냐? 네, 그러한 어떤 반대 여론이 네. 있기 때문에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조심하는 행보를 좀 보이려는 듯한 네. 움직임이 감지가 되고 있다. 근데 저는 그래서 네. 뭐 슈퍼리그 뭐 되든 안 되든 안 될 가능성이 높겠지만 네. 네, 당분간은 근데 이렇게 좀 다른 세력이 나와서 좀 견제를 해주는 역할은 할 수 있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나폴리, 뭐 유벤투스 거기다가 이제 사우디리그 팀들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하면 할 수는 있겠네요. 네. 그렇죠. 하지만 저렇게 뭐 64개 팀 참가해서 뭐 3부 리그 운영하고 요거는 정말 꿈이 큰 것 같긴 한데, 물론 세상에 불가능은 없지만, 네. 네. 일단 현재 분위기는 이렇다. 그리고 여기 지금 모두 반대 표명을 했던 팀들도 뭐 공식 입장은 그럴 수 있지만, 네. 내부적으로는 자신들에게 어떤 유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걸 마다할 이유는 없기 때문에. 눈치를 좀 보고 있는 네. 것 같아요. 네. 장기적으로는 좀. 이미 한번 찬성을 네. 했던 팀들도 많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네. 내부에서도 의견이 좀 갈릴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뭐 유럽 제가 볼 때 이거를 무기 삼아서 이제 페레즈 회장을 비롯한 그 슈퍼리그 세력이 UEFA하고 좀 뭐 일종의 협의를 할 수도 있지 않나. 그래서 좀 더 빅클럽들의 권익을 좀 보장을 해주는 쪽, 수익을 보장을 해주는 쪽으로 갈 수도 있지 않나. 과연 UEFA가 네. 권익을 포기를 할지 네. 네.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뭐. 여러모로 굉장히 유럽에서는 큰 이슈입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자, 또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